본 콘텐츠는 60대 총학생의 선거 관련 콘텐츠로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60대 총학생의 선거 주관 방송사 UBS. 안녕하십니까. 이번 60대 총학생의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온 선거운동본부의 정후보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1사학번 조승현입니다. 제60대 총학생회 선거에 기호 1번 선거운동본부 부후보로 출마하게 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사학번 이송주입니다. UBS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연대 동작구에 가면 중앙대도 있고 지역 주민들과 더 나은 상생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 정확히 어떤 캠페인을 진행할 것인지 상권에 대한 거라든지 주거에 대한 것 등등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약에 관해서 동작구청의 의향을 또한 미리 알아봤는지 궁금합니다. 중앙대학 학생은 후일 한국 사회를 선도할 지식인으로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한 인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상업 종사자분들, 학생이 함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동작구청에서 실무적인 피드백을 주는 그런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논의한 결과 상부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검토 후에 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는 당장의 시행에 있어서 학생을 위한 일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퓨처하우스 가는 길에 어두움은 학생에게도 지역 주민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앙대 학우분들의 제보를 중심으로 우선 1차적인 흑석동 주변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매년 7월경 진행되는 동작구매 원탁 토론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여러 지역의 현안에 대한 중앙대 학생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이 중대신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신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 본부와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정립할 것이며 올해 대학 본부가 해온 일련의 사업을 비판적으로 평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교를 원합니다. 과욕을 부리다가 망신을 끼치는 학교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 본부가 시행하는 사업마다 모든 것이 학생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만든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학교와 학교가 원하는 학교가 달라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원하는 학교의 모델이 학생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 그리고 좋은 학교가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단 한 가지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 중에 하나인 정책 자료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지토링이라고 있습니다. 이 비지토링으로 말미삼아 진짜 학생이 원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진 주장을 펴고 그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문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장애학생으로 구성된 장애인권위원회 준비 모임이 학생회를 꾸리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를 총학 산하 조직에 신설하는 안에 대한 선본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따뜻한 중앙 100년을 만들고자 하는 저희 선거운동본부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도움 역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를 가진 학으로 정의될 수 없는 생활 속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과 정도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학우분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이것은 저희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비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장애 학생이 보는 것과 동일한 시각으로 학교를 바라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우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걸 장애인권위원회를 총학 산하 조직으로 신설하는 안에 대한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움직임이 정말 좋은 방향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학 산하의 조직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신설하지 말자라고 확답드리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해당 활동을 진행하는 학우분들을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어떤 방법으로 장애 학우분들의 기본권과 공존을 위한 자치에 그거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활동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최종적인 목표와 그 목표의 실현 시기는 언제까지로 보시는지 저희 되게 궁금한 것도 논의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해당 활동을 하시는 학우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반드시 만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우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장애 학우분들이 더욱 주체적이고 행복한 학교생활 하실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 전학대회를 통해 가결된 반성폭력 회칙에 대한 인지 여부와
재논의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올해 전학대회에서 가결된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에 대한 선본의 구체적인 계획은? 이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005년에 해당한 건 전학대에서 가결되고 회칙이 작성되었으나 유명무실했다는 점까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학생회 그 학생회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권에 관련된 그런 규칙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건 아예 유명무실해져서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형태를 변화하면서 물론 처음에 가졌던 힘보단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논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이거를 완전히 그 2005년에 있었던 일을 없다라고 배제하고 저희가 다시 이걸 시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인권센터와 이제 총학생회 그리고 성평등위원회 그리고 교내 인권 관련 학회 및 후큐와 연계하여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한 후 약 3주에 걸쳐 토요일마다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저희 그 컨텐츠 제작은 한 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2분기부터 이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번하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김창수 총장이 중앙대 발전 모델로 언급한 유니콘 대학과 플립 러닝에 대한 선본의 구체적인 생각과 현재 학교 본부가 제시하고 있는 뉴 비전에 대한 선본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선 플립러닝에 대해서는 거꾸로 교육이라는 단어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유니콘 대학이라는 거는 제가 딱히 이걸 인지하고 있는 바가 없어서 정말 죄송한 또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플립러닝에 대해서는 거꾸로 교육인데 이걸 뭐 하향식인 교육 모델에서 상향식인 교육 모델을 바꾸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많은 많은 교육 모델로 인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인프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의구심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뉴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마디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비전이라는 그 처음에 발표하실 때 자료를 보면 12가지 대학의 변화상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 변화상에 보면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변화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걸리는 거는 사실 학사제도 유연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전 중앙대학교에서 막 많이 벌어졌던 강압적인 구조조정에서 이 많은 근거로 다뤄졌던 것이 학사제도 유연화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아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부의 답변은 아직 아무것도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방향에 대해서 교육권을 내가 듣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런 교육권을 보장받으면서 이러한 뭐 학생들 유연화라든지 이런 거 시도한다면 일단 저는 학생 권리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논의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번하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내 외국인 유학생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선본의 해결 방안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학생의 차원의 사업이나 이런 걸 공지를 드릴 때 되도록 국제처와 협의해서 다양한 언어로 그들에게 많은 유학생분들에게 학생, 중앙대학교 학생이라는 학생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하려고 일단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유학생에 관련해서는 학교 내 유학생 전담 하는 그 홍보대사 같은 것도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유학생들과 같이 만나면서 느꼈던 이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약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더 많이 보완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는 공약의 일부였던 소통 지점에 더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